몇 년째 공개 열애를 하며 예쁜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 배우 백진이. 하지만 이들의 연애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백진이는 1990년생으로 올해 32살이다. 데뷔 전 공익 광고에 출연한 경험이 있었는데 바로 데뷔하진 않았다. 2008년 19살의 나이에 영화 사람을 찾습니다로 데뷔했는데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데뷔 이후 여러 영화에 출연했는데 평범한 얼굴, 평범한 연기 때문인지 좀처럼 인기를 끌지 못했다. 그러다 2013년 MBC 주말 드라마 금나와 뚝딱에 출연하게 됐는데 이 작품에서 박서준과 케미를 뽐내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백진이와 박서준은 금나와라 뚝딱 이후 태몽 커플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지속해서 열애설이 났는데 그럴 때마다 부인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신인이었고 배우로서 갈 길이 멀었기 때문에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팬들이 SNS를 통해 증거를 찾아냈다. 커플 패딩과 커플 티, 커플링 등 다양한 증거들이 나왔다. 또한 2015년 두 사람은 또 열애설에 휩싸였는데 박서준이 백진이가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갔으며 차에서 데이트하는 목격담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거의 기정사실화됐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도 있었다. 그렇게 2015년까지만 해도 잘 만남을 가지던 두 사람은 2016년 백진이가 또 다른 열애설에 휩싸이며 별별한 것으로 추측됐다. 2016년 백진이는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 윤현민과 열애설이 났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함께 미국 여행을 다녀온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결국 열애를 인정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서준과 윤현민의 관계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드라마 마녀의 연애에 출연하며 절친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야구팀에서 활동하기까지 했다. 그렇게 친했던 사이라면 서로의 연인에 대해 알고 있었을 텐데 백진이는 전 남자친구의 절친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박서준과 윤현민은 SNS를 팔로우했었으며 함께 사진도 찍어 올릴 정도로 친했었지만 윤현민과 백진이가 공개 열애를 한 이후에는 언팔하고 그 어떤 교류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윤현민과 전소미는 2014년 1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으며 2015년 4월 열애를 인정했다. 이후 윤현민은 2016년 4월 백진이와 열애를 인정했는데 전소민과의 결별 시기가 묘하게 겹치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전소민은 윤현민과 결별 후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해당 글귀는 헤어진 연인을 원망하는 듯한 내용이었는데 윤현민을 저격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네티즌들은 백진이와 윤현민이 박서준과 전소민을 상대로 환승연애를 한 것이라고 추측하며 많은 비난을 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원래 인간은 끼리끼리라고 한다. 2016년 이후 아직까지 공개 열애를 하고 있는 백진이와 윤현민. 행복하게 살길 응원한다.